탈주 여성이 정유일주 남성과 이혼하고 싶어서 협의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. 자녀 없음. 그러니까 남편분이고 만나는 분이고 그랬어요. 네, 이혼을 하고 싶다. 봅시다. 이 두 분은 지금 일단 뭐 정임합, 그죠? 청간합 자체는 서로한테 친밀감을 준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. 굳이 궁합 볼 때, 굳이 궁합 볼 때 청간합을 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? 굳이 궁합 볼 때 청간합을 보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. 첫인상만 좋은 거예요. 잘 맞기만 한 거예요. 생각만 맞는 거예요. 현실이 들어가면 어떻다? 지지 현실이 들어가면 어떻다? 다 망가지는 거예요. 그냥 생각만 하면 첫인상 생각만 맞는 거죠. 그죠?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. 그런데 부부라는 거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요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. 제가 항상 궁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궁합을 지금 제가 궁합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예전에 온라인 미팅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. 왜냐하면 3권 명리 그러니까 명리문답 3권 제목이 그 궁합 기초편이에요. 명리문답 사주 명리문답 궁합 기초편입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강조드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정말 그 이름하여 저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의 사주를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궁합을 볼 줄 모른다고 말씀 궁합의 궁자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궁합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이 그러니까 뭐 얘는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현대사회는 재적인 합이 맞아야 된다. 재적인 합이 돈이 돼야 돼. 돈이 둘이 사는데 누군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. 누가 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재적인 합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의 합이 맞아야 된다. 같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한 집에서 맨날 봐야 되는데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거기다 뭐까지 맞아야 된다? 속궁합까지 맞아야 된다. 세 가지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궁합을 어디서 배우면 1번만 보는 거고 어디서 보면 2번만 보는 거고 어디서 보면 3번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. 그러니까 궁합을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가가 제대로 궁합 보는 방법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청간합은 뭐다? 청간합은 여기도 안 들어간다. 궁합 보는 방법 자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청간합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 인상 좋네 할 정도가 청간합이라는 거예요. 청간합 그러니까 아 청간합이 있으면 잘 맞다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. 그 잘 맞다는 의미가 내가 임이라는 임일간이에요. 임일간 남자예요. 내가 임일간 남자예요. 그럼 잘 맞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? 여자 10명 중에 한 명하고 맞다는 개념이죠. 그러니까 여자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아 첫인상 좋네. 뭔가 잘 맞네. 말이 통하겠네.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거하고 궁합은 어떻다? 전혀 상관없다. 그런 게 인식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생활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청간합이 맞는 분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. 아 괜찮아 보이더만 사람 영 아니네. 그거 뭐가 안 맞다? 생활이 안 맞는 거죠. 그죠?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른 거예요. 영 아니네 해버리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청간합이 있어서 결혼을 했다.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, 아, 청간합도 맞는데, 이 세 가지도 맞았다.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맞았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궁합 볼 때는 청간합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. 이거는 제가, 그러니까 궁합 설명에 있어서 끊임없이 설명드렸는데, 궁합을, 지금까지 정리된 궁합 내용을 뭐, 강의로 다들 보셨겠지만 정리가 안 되셨다면 이게 이 책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것도 뭐 A는 B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나 제가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2021년 8월 21일 온라인 미팅인데 이거를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3권째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여튼 이 궁합을 볼 때 청간합은 중요하지 않다. 중요하지 않다. 청간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
그런데 계기는 만들 수 있다. 계기는. 그죠? 계기는 만들 수 있다.